자, 5일이는 우리에게 잘하면 매도 스윙까지도 추가로 선물을 해줄 것 같습니다. 금일 CPI죠. CPI도 있다 보니 핑계도 좋을 것 같고, 오늘 주목해야 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. 현재는 급락 이후의 패턴을 새롭게 만들고 상승세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갭을 메우지 않고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좋은 매도 찬스가 나오길 기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요거 새로운 패턴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요거예요. 요 패턴. 지금 우리가 이 왼쪽에 있는 차트들을 다 그냥 버려버리고, 어차피 최근의 움직임이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최근 것만 해석하면 어차피 급락 이후에 박스 만들고 돌파가 나온 거라고요. 급락에 B 패턴이 나온 거기 때문에 충분히 힘이 있어요. 힘이 있어요. 갭 안 메워주길 기도를 해야겠죠. 그리고 81.93 부분 메워준다면, 물론 여기서는 어떤 분봉을 형태를 어떤 패턴을 분봉상의 어떤 패턴을 보여줄 건지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성은 있어요. 무작위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. 왜냐면 아무래도 급락 부분이 이런 데서 출발을 했다 보니까 얘를 놔두고 여기까지 와줄 수도 있어요. 그거는 이 부분에 왔을 때 분봉상이 또 힌트를 줄 거니까 그걸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, 그래도 만약에 갭을 오늘 메워주지 않고 여기를 메워버린다면 매도 시나리오까지도 한 번 더 저희가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가장 좋은 건 재고 발표도 있겠다, 뭐 CPI도 있겠다,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쭉쭉 올려버리는 건데 기도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. 자, 5위가 상승세를 타기 위해서는 1차로 80.58이죠. 그리고 2차로 80.85 부근을, 자, 요거 단타인데 단타는 추가로 좀 실을게요. 부근을 돌파를 해야 합니다. 돌파를 한다면 하락세가 출발했던 패턴 안으로 안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승세,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며, 자, 3차로는요 81.29입니다. 29 그리고 4차까지도 좀 표시해 볼게요. 여기까지 81.49. 4차로 81.49 부근까지도 돌파를 해버린다면 금일 81.93 갭을 메울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반대로요 오일이가 하락세로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요, 자, 1차로는 79.58이고요 2차로 79.23, 여기 되게 중요해요. 이게 지금 뭐가 됐던 이 패턴 자체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, 얘가 1차적으로 79.58 여기 지켜주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. 저기를 좀 지켜줘야지만 상승세가 살아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밑에 79.23을 잡았던 이유 부분은 뭐냐면, 아무래도 이게 급등의 형태를 취한 상태이기 때문에 58이 깨지고
23까지 한 번 더 꼬리가 달릴 수는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지지 밴드를 79.23에서 58로 잡았고, 이 밴드가 깨지면 안 돼요. 이거 깨지면 안 돼요. 만약에 79.23이 깨져버린다면, 여기가 깨져버린다면 요거는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요 81.93까지 갭을 메우러 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지금 얘는 오늘 얘 안 깨고 가버리는 게 가장 빨리 메울 수 있는 길이에요. 제가 지금 2차 목표가 79.50은 어제 보류했어요. 상승세가 좋아서. 그런데 만약에 58, 23, 만약에 79.23 부분이 깨진다면은 이 2차 목표가를 23 깨지는 거 보고 실현을 해버려야겠죠. 일부 정리를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아무튼 그래서 이 라인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이탈을 한다면 하락세로 전환이 되거나 횡보에 구간에 갇힐 가능성,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 집중적으로 지켜보셔야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추가로는요, 78.63 3차로 구근을 이탈을 한다면 하락세로 하락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니 매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시향을 좀 썼고 요거 올려드릴게요. 시나리오까지 적을게요. 자, 아무튼 금일 중요한 금일 우리에게 희망적인 수익을 추가로 주는 시나리오는 금일에 갭을 메우지 않고 80.58에서 80.85 저항 밴드를 돌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추가적인 앞으로 향후 추가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 상단 부근에서 다시 매도 스윙을 가지고 진하게 수익을 볼 기회가 더 열릴 것으로 분석이 되니 기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.